뭐야, 여기 제목이 도대체 뭐야? 꿈빛 뭐라고 셰프유? 꿈빛 셰프유에서 공개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꿈빛 셰프유의 셰프유를 맡고 있는 이지금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제육볶음이랑 미역국을 만들었던 꿈빛 셰프유 1회가 또 유엔아분들의 많은 사랑을 얻어서 저희가 그 성원에 힘입어 2회를 바로 이렇게 또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저희가 2회에서는 어떤 음식을 하면 좋을지 여러분께 의견을 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 기껏 의견을 받아놓고 오늘은 신고 홍보를 좀 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색다른 요리를 준비해봤습니다. 아주 핑크핑크 핑크색 앞치마를 준비해봤고요. 이 상태로 그대로 걸어가서 짜잔! 딸기와 뭐 버터, 노른자, 설탕, 막 생크림 등등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재료들이 있어요. 손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깨끗해 보이죠? 그리고 지난번에 그 미역국 만들면서 데였던 그 상처는 말끔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뭐 썰다가 뭐 배고 어디 데이고 해도 금방 나아서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1번으로 마카롱을 만들어 볼 거고요. 딸기 마카롱. 그리고 2번으로 뮤직비디오에 나왔던 것 같은 그런 딸기 아이스크림을 제가 참 이런 날이 오다니. 아이스크림과 마카롱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많은 양의 딸기를 여기도 있고, 딸기 파티가 될 예정이고요. 긴장이 되네요. 지난번 방송에서는 제가 이미 여러 번 해본 요리였기 때문에 그냥 뭐 보셨죠? 뭐눈 감고 뭐 타타타타타타타타 해서 그냥 짠을 만들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지만 여기 만드는 방법 여기 다 있기 때문에 이거대로 하면 요리는 이거대로 하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우선 코크라고 한대요. 마카롱의 위에 그 아래 뚜껑 있잖아요. 그걸 먼저 만들어 볼 건데, 원래는 뭐 슈가 파우더, 뭐 아몬드 가루 이런 걸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반죽부터 해갖고 다 만드는 게 정석이지만 오늘은 제가 너무 마카롱 초보자인 관계로 마카롱 파우더를 이렇게 시중에서 판매한다고 합니다. 이걸 다 넣고 따뜻한 물 90ml. 이거 정확히 해야 된다고. 이거 75ml인데요?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그게 달라요. 아까 분명히 75ml였는데, 딱 떨어지는 75ml였는데, 이것을 바닥에 놓고 보니까, 따뜻한 물 90ml를 여기다가, 이걸로 섞겠, 응? 이걸로 섞는다고? 오, 진짜? 벌써 이게 등장하는 거야? 살살 시작해요. 나 약간 지금 쫄은 거 티났어? 칼보다 위험한 핸드믹서. 우와. 완전한 핑크. 이미 성공. 자, 이미 따끈따끈한 반죽이 완성이 됐어요, 여러분. 마카로나주? 글쎄, 마카로나주가 뭘까? 에이, 마카로니 에이, 마카로니 자, 이렇게 벽에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접고 접은 다음에 짤주머니에 넣고 일정 간격으로 짜주기. 제일 재밌는 거잖아, 이거. 되게 그거 같네. 텔레토비 간식 뭔지 알아요? 모르나 아무도? 외롭다. 아, 외롭다. 자, 여러분. 너무, 너무 자랑스러운 짤주머니가 완성됐습니다. 이 정도로 자르면 될까나? 짤주머니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알수 있겠지? 이 정도? 네. 이 정도가 좋을까? 자, 짤주머니를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와, 이건 쉽지 않다. 근데
지금 잘 되고 있는 건가? 이렇게 뿔이 이렇게 서도 되는 건가? 원래는 저 먹이기 프로젝트인데요. 이게 너무 요리가 또 예쁜 요리를 하잖아요, 오늘? 그러니까 뭔가 예쁜 사람한테 이렇게 시식을 한번 해보시라고. 예쁜 걸 만들다 보니까 예쁜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그게 예쁘게 만들어야 될 텐데.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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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어려웠어, 어려웠어. 10분, 15분 정도 건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두고 버터크림을 만들어 볼 건데, 앙글레즈 버터크림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름 처음 들어봐요. 앙글레즈 버터크림. 자, 노른자를 조심스럽게 넣어주고, 그리고 설탕을 이것을 그냥 그대로 넣어 보겠습니다. 막 즐겨 먹지는 않아요. 근데 있으면 항상. 저는 뚱카롱을 좋아해요. 크림 많이 드는 거. 크림 먹는 맛으로 저는 먹기 때문에. 자, 잘 저어줬어요. 그다음에 따뜻하게 데운 우유를 부어서 노른자가 익지 않게 섞어준다. 따뜻하게 데운 우유 입장해 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조금씩 익으면 안 돼요, 노른자가. 어우, 맛있는 냄새. 아, 그렇게. 오. 아, 전좀 조심스러워가지고, 혹시나 노른자가 익을까봐. 아, 피디님이 어제 집에서 한번 만들어봤다고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제법 그럴싸한 코크를 만들어 오셨더라고요. 질수 없지. 내가 이 프로그램의 호스트인데. 약불. 오믈렛 엔딩으로 끝나면 재밌겠는데? 계속 지어도 되는 거예요? 네. 명언이다. 의심하지 않는다. 레시피대로만 따라가면 괜찮다. 나 자신 믿고. 오, 약간 걸쭉해지고 있는데? 진짜 만들어 봤나 본데. 그러면 열심히 저어줘야겠다. 덩어리가 지지 않도록. 오, 익고 있어. 오믈렛 되고 있는데? 계속 저어도 되는 거예요? 오, 근데 이제 곧될것 같은데, 오믈렛? 오, 계란찜 되는데? 진짜 계란찜인데? 아니, 계란찜이잖아. 이게 계란찜이잖아. 생각해내. 난 14년 차야. 난 14년 차 애니. 정말 달콤한 계란찜. 자, 이렇게 해갖고 완성! 앙글레즈 버터크림이 완성이 됐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런 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 계란찜으로 빠지지 않고 이런 앙글레즈 버터를 만들 수 있냐면 말이죠. 우유와 계란물을 섞을 때 있잖아요. 그때 계란이 좀 익어서 저렇게 되지 않았나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 저처럼 그렇게 조심스럽게 한 손으로 우유를 붓고 한 손으로 천천히 이걸 저어주시면서 그 상태로, 그리고 제가 불이 약간 셌나 봅니다. 더 약불에, 아무튼 앙글레즈 버터를 오늘의 메인인 이 코크, 메인인 코크가 지금 어느 정도 말랐는지 한번 이렇게 손으로 만져서 묻어나오지 않을 정도면 잘 건조가 된 건데요. 이제 이걸 오븐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븐을 예열하고 있고요. 여기에 넣고 140도에 12분을 가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0도에. 그리고 이제 코크가 완성되는 중간에 정말로 오늘의 메인 요리를, 딸기 아이스크림, 뮤직비디오 나왔던 그 딸기 아이스크림을 드디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딸기 구하기가 어려워서 냉동 딸기로 대체를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딸기가 굉장히 연약한 과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아.
어느새 혈이 으깨지 이걸. 딸기 으깨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보통 딸기 으깨나? 잼 같은 거 아이스크림도 안 만들어 봤는데 잼을 만들어 봤을까요? 가족들하고 네. 딸기 동네 가서 딸기 따고 딸기 따고 인스타에 올리셨어요. 아하, 그러고 보니 그런 기억이 있군. 제가 한토 오빠랑 다람쥐랑 엄마랑 아빠랑 딸기 농장에 가가지고 딸기 잼을 제가 만들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잼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네, 만들어서 가져갔어요. 설탕 4스푼을 넣어서 제가 약간 약불에 가열하는 것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데 딸기찜이 되진 않겠죠 이번에. 그래요? 확실해요? 딸기찜 되는 거 아니죠? 자, 딸기 들어갑니다. 신기하다. 아이스크림을 만드는데도 불이 필요하다니. 그 와중에 코크가 완성이 됐어요. 어? 왜 하나도 안 됐죠? 뭐야? 무슨 일이고? 코드가 빠져 있었습니다. 아, 쉬운 일이 없네요, 여러분. 마카롱을 만들 때는 모든 과정을 의심하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의심하고 앞에 혹시 PD가 있다면 그 사람을 제일 의심하세요. 자, 딸기를 보글보글. 오, 맛있는 냄새. 생딸기 한번 먹어볼까요? 그림 하나 만들어볼까? 철이 아니야. 진짜 맛있는 냄새 나요, 여러분. 정말 이런 냄새 같은 맛이 났으면 좋겠다. 예쁜데? 잘 된 거 아닌가? 잘 된 거 아니야? 원래 안 갈라지는 건가? 마카롱? 내가 먹었던 마카롱 갈라져 있었던 거 같았어. 그 와중에 코크가 재버전, 여기 미니 버전이 완성이 돼갖고 어때요, 여러분? 이제 냉장고에 30분 정도 넣고 식힐 거예요. 아, 진짜 냄새 대박이다. 지금 딸기가 냉장이 되고 있는 와중에 제가 만든 코크에다가 이다미가 만든 이 앙글레즈 버터크림으로 필링을 한번 해볼 건데 여러분 읽어보세요. 너무 이렇게 빛깔도 예쁘게 이렇게 어때요? 자, 이 정도? 어때요? 괜찮아? 누구한테 음식을 주는 성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 입에서 정말 맛있다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네. 아이유가 그토록 얘기를 했다. 네. 콤비파티 씨의 챌린지를 따라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그토록 얘기했던 거예요? 콤비파티 씨의 챌린지 한 번 언급한 걸로 아는데 제가. 야, 이렇게 방송하는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제가 그토록 얘기한 게 됩니까 갑자기? 그 꿈피 파티시엘 챌린지를 하면 여기서 공개를 하나요? 꿈피 파티유 뭐야? 여기 제목이 도대체 뭐야? 꿈피 뭐라고 셰프유? 꿈피 셰프유에서 공개를 하나요? 트윈데에서 한번 따로. 트윈데까지 가나요? 와, 로케 가나요? 근데 당연히 맛있다는 얘기는 해주실 것 같은데 이렇게 딱 드시고 눈이 일단 이만큼 커지고 에이 이거 만든 거 아니죠? 이거 파는 거죠? 파는 것보다 맛있어요. 어때? 아, 그건 좀 내가 솔직히 오늘 이렇게 코크를 잘 만들어낼 거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어? 다들 막 태워먹고 막 까매지고 막 오븐에서 막 연기 나고 이런 걸 기대했겠지. 아, 베이킹은 아무래도 제가 많이 해보지 않은 분이라서 그런지 여유가 좀 없어요. 여유가 좀 없고 조마조마해요. 될까? 이게 될까? 이러면서 아낌없이 때려 넣었습니다. 어때요? 맛있겠죠? 저도 그러면 한번 맛은 대충 봐야 되니까 어떤지 이 망한 코크에다가 대충 이렇게 발라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진 않아. 아, 이렇게 팔면은 망하지. 안 되지, 안 되지. 겉바속촉이긴 한데 겉이 심하게 바삭하고 속이 심하게 눅눅해. 근데 이 크림은 정말 잘 만들었다. 진짜 맛있어요. 근데 그분은 어떠세요? 어쨌든 단 걸 좀 좋아하시는 편인가? 직접 마카롱을 만드시려고 배우러 다니신다고. 안 될 것 같아. 이거 안 될 것 같아. 아이스크림만 드리자, 그냥. 제일 예쁜 것만 두 개만 드릴까? 이제 오늘의 정말 메인 메인 이벤트 딸기 아이스크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한 다 밑밥이었어요, 여러분. 이것만 잘 나오면 돼요, 오늘. 자, 30분 정도 식혔으니까 식힌 딸기에 연유 8스푼을 섞을 거예요. 자, 생크림 250g을 이게 지금 500ml잖아요? 250ml를 이렇게 크... 와, 생크림 휘핑 처음 해봐. 아닌가? 나 지금 아차했어. 나는 오늘 외우면 돼. 나는 잼도 만들어 본 적이 있고 휘핑도 해본 적이 있다. 아니 근데 원래 이렇게 튀어요? 오. 아? 너무 되면 안 돼? 너무 돼. 자, 크림을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이제 이걸 여기다가 섞어 가면서 저어 줄 겁니다. 에? 아니면 잘 되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얘기하시죠? 잘 되고 있어요. 너무 잘 됐어. 콧노래도 나오는데? 이번 신곡 스트로베리문은요, 따라 부르기도 좋고 메시지 자체를 제가 오랜만에 아주 좀 가볍게 했어봤어요. 밝은 뉘앙스의 곡이라고 해도 가사에는 어느 정도 계속 좀 생각해볼 만한 메시지를 담았던 그게 좀 길었어가지고 이번에는 오랜만에 그냥 흥얼거릴 수 있고 그냥 그 문장 이외에 다른 해석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좀 가벼운 사랑 노래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오, 됐다 이미. 삶이 어떻게 더 완벽해. 이보다 어떻게 더 완벽해 지금. 이걸 통에 잘 부어서 이대로 얼리기만 하면 콜드스톤 저리 가라 수제 아이스크림이 완성되는 거예요. 끝.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잘 닫아가지고 냉동실에 세네 시간을 얼릴 건데 한두 시간마다 중간에 꺼내서 저어주면 더 맛있어진다고 합니다. 커다란 스트로베리 문 한 스쿱. 오! 이거는 저희 이다미들이 만든 스트로베리 문 한 스쿱인데요. 제가 한 먹어볼게요. 어떤 맛이 날지 대충 유추해볼 수 있겠죠? 왜 아이스크림이 차갑지가 않지? 크림을 얼려놓은 것 같아. 희한해. 나 같은 사람한테는 정말 좋아요. 제가 요즘 차가운 거 못 먹잖아요. 이 때문에 차가운 걸 못 먹는데 지금 되게 방송을 위해서 하고 딱 먹었는데 차갑지가 않고 따뜻한 아이스크림. 따뜻한 아이스크림. 어금니 신경출혈 중인 사람도 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 2회 미션도 성공을 해봤고요. 다음 3회에서는 과연 저 꿈빛 셰프가 어떤 요리를 할지 저희가 모니터링을 많이 했거든요. 3회에서는 아무튼
우리 시청자분들이 직접 달아주셨던 그 메뉴를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맛있게 만든 요리를 그러면 떨리는 마음으로 시식자분께 제발 맛있게 드셔주길 바라면서 시식자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이건 뭐예요? 우와. 누가 만드셨어요? 아이유 씨가 직접 만들었어요. 아, 진짜요? 네네. 혼자서요? 진짜 만드셨어요? 진짜로요? 레시피만 보시고? 네. 어떠세요?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코크가 빈 곳이 없고 꽉 찼잖아요. 이거 진짜 뻥카랑 나오기 쉽거든요. 근데 어떻게 만드셨지? 근데 진짜 맛있는데요? 진짜 맛있어요. 이건 뭐예요? 아이스크림도 만드셨어요, 네. 어제? 저 약간 이게 더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아니, 마카롱도 진짜 맛있는데 지금 약간 되게 시원한 거 먹고 싶었어요. 근데 진짜 맛있다, 이거.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께서는 가까운 파출소나 11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들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